사기야마 구마노는 입술을 이빨을 내밀면서 사기야마를 보았다. 알겠냐? 잘 들어. 내가 말한 건 말이야. 다음 컷은 트랙백이라고 했지. 이동 촬영을 할 테니까 카메아실을 하고 카메라 어시스턴트로서 레일이나 촬영차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였지 난 그게. 아! 사기야마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뭐야 그런 거였냐? 트럭을 백시키라고 하니까 그랬지. 아하하하. 우시오가 웃었다. 아 그러면 우치토라는 뭐예요? 사기야마는 물었다.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스텝이 엑스트라를 만들어 오라는 의미였어. 어? 이 멍청아오? TV 드라마에서 이 우치토라는 꽤 자주 하는 방식이다. 엑스트라 파견 회사에게 부탁하면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돈이 걸리지만 스텝을 쓰면은 공짜가 된다. 그래 우치토라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나가고 싶어하는 스텝도 꽤 있습니다. 실은 마치에도 여기 스텝이 있어? 스텝이 나왔나봐 이 게임은. 쿠마노가 분노를 보인다. 죄송했습니다. 빨리 이 트럭을 치워 임마. 어? 네 이 얼가나. 아, 죄송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쿠마노가 불러보지만 듀크는 카메라 앞에서 떨어져가지고 듀랄루민 케이스를 의자 대신 삼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다. 야 너도 와. 쿠마노는 사기야마를 데리고 듀크의 앞으로 갔다. 듀크씨 죄송했습니다. 이놈이 실수를 해가지고. 괜찮으시면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안돼. 네? 이런 씬은 말이야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게 중요하단 말이야. 응? 본 촬영을 향해가지고 높아져가고 있던 감정을 갑자기 뚝 끊어놓고 네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지 미치루. 에? 미치루는 답을 못하고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렇지. 싫어하는 상대하고 키스를 하려면은 뭔가 기세 같은 게 필요하지. 쿠마노가 돌아본다. 우마짱. 미치루는 시퍼레졌다. 무명의 우마베 진타로가 말해도 될 소리가 아니었다. 잘못하면 이 세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듀크는 푹 하고 웃더니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키스신의 경험도 없는 너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당황해가지고 쿠마노가 끼어든다. 그 확실히 듀크씨 말이 맞는데요. 스케줄이 지금 빡빡합니다. 그런 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 어쨌든 다시 할 시간을 좀 받아야 되겠어. 스탠바이를 하고 있던 스텝들이 손이 멈춘다. 아 완전히 삐졌잖아.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기야마가 고개를 숙인다. 커피나 가져와 임마. 네? 네가 사과한다고 될 레벨이 아니야. 조감독 주제 사과해봐야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저기 치프씨 나 차로 돌아갈 테니까 프로듀서가 오면은 불러. 프로듀서 배우나 탤런트 사무소 스폰서 같은 각 방면에서 욕을 얻어 처먹는 직업이다. 직업병으로서 위장병 신경성 탈모 같은 게 생긴다. 역시 장난이 아니구만이. 무슨 직업이든. 듀크는 일어서가지고 차로 간다. 캡! 그걸 본 우시오가 혀를 찬다. 와 촬영한다. 알고 있는 사람 있니? 저기 저거 듀크 하마지 아니야?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야! 지나가던 여고생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 얘네들이 여기 왜 와? 아메미아 케이마에게 마티즈라 불리고 있는 세 명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그녀들도 그녀들만의 고민이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집회에 오늘도 그녀들은 나가고 있다. 지금은 그 집회에 나가는 직전이다. 듀크는 발을 멈추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여고생들에게 시선을 보낸다. 야! 듀크다! 사인 받아야 돼 사인! 여고생들에게 둘러싸여서 듀크는 이거 완전히 최신경 아니냐 이거? 이거 울트라맨이 나의 울트라맨은 이렇잖아. 응? 아 하필이면 가장 귀찮은 애들이 왔구나.
쿠마노가 머리를 감싼다. 미안해, 지금 촬영 중이니까 사인이나 사진은 안 돼. 하지만 이제부터 멋진 씬을 찍을 거니까 괜찮으면 보고 있어. 듀크는 윙크를 하면서 말했다. 여고생들은 소리를 지른다. 저 뒤에 있는 거 그 오엘 아니야? 그 우마베가 잡았던? 우마베가 잡았던 그 사람들 아니야? 살려달라고? 경찰 아저씨 어디 있어요, 그거? 자, 그러면 가자. 본 촬영. 괜찮아요? 이렇게 갤러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사기야마 부탁한다. 아, 네네. 사람들 저지해. 사기야마는 여고생들이나 다른 인물들을 페이스 안쪽으로 밀어낸다. 이쪽에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리를 내거나 플래시를 터뜨리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기다리셨습니다. 본 촬영 갑시다. 주변은 조용해졌다. 테이크 2. 좋았어. 듀크가 미치루를 안는다. 사랑한다. 거짓말. 사랑한다. 거짓말. 듀크가 키스를 하려는 때 야앙! 플래시가 터지고 비명이 들린다. 컷! 카바사와가 머리를 감싼다. 사기야마! 구마노가 외친다. 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예? 촬영 중에 소리를 내거나 플래시를 터뜨리면 안 됩니다. 제발. 예. 제발 카메라를 넣어주세요. 카메라를. 하지만 듀크가 미소를 띄우면서 시선을 보내자 사기야마의 눈앞에서 다시 섬광이 터진다. 이 소악마 같은 사람들을, 야생마들을 말리지를 못하고 본 촬영, 중지, 비명, 플래시, NG. 예, 그런 식으로 약 4회의 패턴이 반복되었다. 사기야마! 구마노는 일단 소리를 질러본다. 이 이상 저한테 뭘 어쩌라는 겁니까? 어? 사기야마도 이미 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짜증이 나는 건 스태프뿐만이 아니고 미치루도 마찬가지였다. 언제까지고 듀크를 상대로 계속 되지도 않는 키스신을 하려니까 내심 화가 치밀었다. 너희들 마음은 알겠는데 이대로라면은 촬영이 끝나지 않아. 제발 다음에는 말없이 마지막까지 지켜봐줘. 알겠지? 듀크는 구경하는 여자애들에게 다가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곤란한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모두 눈을 빛내면서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 처음부터 당신이 말했으면 될 거 아니야? 사기야마는 원망스러운 듯이 말했다. 듀크의 지시대로 현장에서 조용해졌다. 좋아, 간다! 일곱 번째 촬영이다. 좋아한다. 거짓말. 사랑한다. 거짓말! 듀크가 미치루의 입술을 뺏는다. 보고 있던 여자들은 침을 삼키면서 보고 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린다. 컷! 젠장을! 카바사와는 일어서가지고 접이식 의자를 걷어찬다. 디렉터 체어 라고 말해도 모두 감독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훌륭한 의자는 아니다. TV 드라마에 감독이 앉는 거는 대체로 뭐 천엔을 내면은 살 수가 있는 아주 싸구려 의자다. 사기야마가 정차되어 있는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승용차 쪽을 보았다. 복면 페트로카인가? 우시오가 말한다. 사기야마는 말해보지만 사이렌이 멈추지 않는다. 결국 사기야마는 포기하고 돌아왔다. 우마씨 부탁입니다. 뭐? 사이렌을 계속 울리는데 저 쿠지라이 형사 저분인데요. 제발 촬영 중에는 저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걸 왜 내가 해? 원래 우마씨가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쪽을 무서운 표정으로 째려보고 있어요. 잘못하면 체포당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또로또 또로또. 이 사람 테마곡이야. 우시오는 복면 페트로카 옆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냥 차로도 위장하고 이제 급한 업무 시엔 저렇게 사이렌을 얹어가지고 경찰차가 바로 되는 그런 차. 차문을 열고 쿠지라이가 확실히 굉장한 표정으로 현장을 보고 있다. 형사씨 일단 사이렌을 멈춰줘. 우마베씨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와보니까 갑자기 미치루씨가 키스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장면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하필이면 상대가 듀크 하마지라니.
난 저 남자를 싫어해. 짜증나고 느끼하고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아. 나도 화가 치밀어가지고 사이렌을 틀어버린 거야. 아니 그러면 오히려 몇 번을 더 하게 되잖아. 본인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니까 제발 눈을 감아줘. 그렇습니까? 갑자기 무선기가 울린다. 네, 구지라입니다. 코드, 경찰의 통일, 뭐 이렇게 통화 코드로 강도를 의미한다, 2번. 경찰의 통일 코드 대화로 대상자를 의미한다. 청취 끝났습니다. PS 나왔습니다, PS. 경찰의 통일 통화 코드로 경찰서를 말한다. 경찰의 통일 통화 코드로 추적. 뭐 이렇게 경찰도 은어를 많이 쓰냐. 55는 이걸 들었다. 알았다, 바로 갈게. 쿠지라이는 통신을 끊었다. 뭐 이런 장면을 볼 바에는 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보석 강도 사건인가. 예, 그 타카미네라는 여자 점원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수상해. 뭐 나의 억측이지만 그래가지고 미행을 하고 있나. 잘 아셨네. 경찰 관계 용어를 잘 아시나? 아니 그 내가 전에 나왔던 드라마가 리얼한 경찰을 그린 얘기라서 그때 좀 배웠어. 아 그러신가. 그러면 지금 설을 나가는 것 같으니까 실례하겠어. 복면 페트롤카가 떠난 뒤도 우시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우마씨 고마워! 보고 있던 사기야마가 외치고 촬영은 재개되었다. 이걸 몇 번을 봐야 돼! 테이크 8. 좋아한다. 거짓말. 사랑한다. 거짓말! 듀크가 벽하게 입술을 겹친다.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 현장은 긴장감에 감싸져 있다. 그런 중에 몇 번이고 본 촬영에서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낸 듀크와는 반대로 미치루의 짜증은 정점에 치밀었다. 미치루는 듀크한테 얼굴을 떼더니만 갑자기 따귀를 날렸다. 업! 회심의 일격에, 회심의 일격. 회심의 일격. 미치루는 듀크에게 65포인트의 데미지를 주었다. 듀크를 해치웠다. 3포인트의 경험치를 얻었다. 레벨 12로 업했다. 드래곤 퀘스트죠. 회심의 일격이란 말이 원래 드래곤 퀘스트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듀크의 목이 반회전을 한다. 미치루는 이번엔 스스로 듀크를 강하게 안고 말했다. 나도 사랑해. 듀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으나 눈을 돌렸다. 좋았어. 커트. 오케이. 미치루는 커트가 걸리자마자 바로 듀크에서 떨어져가지고 베이스의 모니터를 체크하면서 간다. 미치루 뭐야 지금 그거는. 듀크가 뒤를 쫓는다. 감독 오케이지. 최고. 빡 해가지고 그래도 뀨 하는게 여심. 좋은 애드립이야. 좋았어. 응? 좋은 컷이 하나 늘었어. 듀크는 바로 감정을 추스렸다. 뭐 난 이런 씬 잘하니까. 상대역의 좋은 점을 끌어내는 게 바로 나지. 하하하. 듀크는 갤러리들에게 걸어가서 그녀들은 박수를 쳤다. 협력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멋진 씬이 나왔어. 괜찮으면 온에어 때도 봐줘. 듀크는 윙크를 했다. 갑자기 듀크를 보고 있던 여자들이 표정이 변한다. 걱정스러운 듯이 보는 사람이나 보면 안 되는 걸 봐버린 듯이 시선을 젖는 사람. 안쪽엔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는 사람도 있다. 필살의 윙크였는데 왜 이럴까? 왜 그래? 듀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여고생 한 명이 듀크의 코를 가리킨다. 피 나와요! 에? 하하하하. 폭소가 벌어졌다. 듀크는 코피를 닦으면서 그래도 웃음을 지어봤다. 아! 비 온다! 아 잠깐만!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에 갤러리들은 거미줄처럼 없어진다. 혼자 서있는 듀크의 코피는 빗물에 함께 쓸려 내려간다.
예, 벌써 밤이야, 여긴. 아이, 체크 오케이. 휴식합니다. 사기야마. 저녁이 늦어졌으니까. 뭐, 괜찮아. 바람에 쉬니까. 모두 따라와. 쿠마노가 말했다. 바람에 쉬. 그게 뭐예요? 어? 이타메시는 아닌 것 같은데, 이타메시. 이탈리아 요리를 말한다. 피자, 스파게티만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은, 거시기, 그렇죠. 죄송합니다. 실은 그 외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 농담이요, 에이. 그런 고급품을 내놓을 리가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뭐, 솥밥이라든가, 오징어밥이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운마씨. 나는 장어밖에 좋아하지 않아. 그 바레메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뿌리죠. 알겠냐? 사기야마야. 바레메시라는 거는, 바레로 먹는 밥, 메시. 각자 좋아하는 곳에서 멋대로 흩어져가지고 밥을 먹으라는 거야, 어? 도시락이 아니야, 임마. 알겠니? 야! 정신 차려, 이것들아. 안 그래도 20분 오시, 예정보다 20분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참고로 갔던 때 시노다 마사시도 20분이 늦어져가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20분 늦어졌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전화고 와! 이 멍청이들아! 네네. 우시오는 전달을 끝내고 사기야마를 불렀다. 어이, 너돈 있니? 에? 예, 쬐끔 있어요. 그러니? 어때, 같이 먹지 않을래? 저기, 나도 같이 가도 되니? 미치루가 따라왔다. 이 앞에 되게 맛있는 카레집이 있어. 거기 가지 않을래? 어, 그래도 되니? 표정 밝은 거 봐라, 이거. 완전히 이거 익숙해지지 않았냐, 그냥? 직업을 바꿔라, 그냥. 야, 카레 정도로 그런 표정 짓지 마. 미치루는 웃었다. 쏴주니까 기쁜 게 아니다. 미치루와 함께라면 만약 경찰이 나를 불러도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기야마 군도 같이 가자, 어? 아, 네네. 이때는 누가 알았을까? 이 중에서 사기야마가 제일 뜰지. 배우분이 제일 떴어. 새하얀. 뭐야. 코르벳이 눈앞에 멈췄다. 듀크 하마지가 내린다. 듀크의 차는 시보레, 콜벳 92년식, 컴패티블 타입, GM4제. 시보레라는 것은 회사명, 원래는 회사명, GM의 흡수 합병된 시점에서 브랜드명으로 존속을 하고 있다. 아메리칸 문화의 상징이다. 미치루, 디너 가자. 미안해. 나 운맛장이랑 레스토랑 예약해뒀어. 가면 바로 먹을 수가 있게 해놨다. 가자. 하지만 우시오는 앞으로 나왔다. 어이, 내가 먼저야. 어이, 지금은 네가 조연이야. 어이, 저쪽으로 꺼져, 악역. 어이, 저쪽으로 꺼져, 악역. 재밌는 농담을 하시는구만. 자기 얼굴을 보면 어때? 네가 하고 있는 게 악역이라는 거야. 조심하지 않으면 너 뒤질지도 몰라. 맞짱! 미치루가 말린다. 듀크의 눈이 빛난다. 너 말이야, 뭐든 뒤지는 게 마지막인 건 아니야. 나오고 바로 사라지는 악역도 있어. 이번에 조장도 그렇게 하면 좋겠냐? 갑시다, 듀크씨. 이 사람들은 됐으니까 절 데리고 가세요. 미치루가 듀크의 팔을 잡는다. 남자친구의 배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 그래. 이상 상대해도 시간 무용이지. 식사도 식어버릴 거야. 코르벳에 타고 미치루는 이쪽을 보고 작게 고개를 흔든다. 가버렸어요. 사기야마가 말했다. 어쩔 수가 없지, 역시. 너랑 먹는 수밖에 없겠다. 우시오랑 사기야마는 라멘 가게에서 나왔다. 개 쩌는 라면이라는, 뭐냐, 요시코가 먹었던 라면이죠. 쩌는 라면이라는, 이게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싸기만 하고 별맛은 없었다.
얻어먹은 사람이 할 대사가 아니네요. 가하하. 자, 그러면 전 일할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만. 사기야마는 자신의 큰 백을 다시 짊어졌다. 어이 어이 잠깐만, 나를 두고 가는 거 아니겠지? 촬영 현장에서 떨어지면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전 죄송하지만 혼자서 가세요. 뭐야 중요한 일이? 그게 그 갑자기 회의가 들어왔어요. 상대는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라 큰일이에요. 상대 푸카마치 유이라는 이름의 여고생이다. 그 뭔가 회의가 있다는 거는 실은 거짓말로 2개월 전부터 어택하고 있는 유이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기야마로서는 우마베가 아니라 우쇼지만 이 사람을 상대할 시간이 없고 내심 당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자. 뭐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판인데 PSP판이 있어. 거기서는 이제 사기야마 편이 있다는 것 같아요. 거기 그거 내용으로는 저 여고생이 수요일이야. 그 마사시 편에 나오는 수요일, 마사시가 좋아하는. 마사시한테는 되게 태도가 차갑잖아. 근데 얘한테는 잘해줍니다. 얘를 좋아하나봐. 얘도 걔 내심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알겠으니까 로켓버스까지만 데려가줘. 아 그만하세요 엄마씨, 장소 알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응? 배우를 혼자서 걷게 할 거냐 넌? 엄마씨라면 혼자 다녀도 아무도 못 알아봐요. 무슨 의미야? 아니 애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냐? 응? 이제 안 도와줄 거야. 어?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았거든요? 뭐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시간 없어야죠. 우시오는 사기야마랑 같이 원래 현장까지 돌아갔다. 로켓버스 안에 있으면 안전해. 사기야마는 당황하면서 일을 끝내려고 뛰어간다. 다시금 주변을 둘러봤는데 역시 진짜 우마베 진타로는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이 근처에 있어? 로켓 재개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우시오는 밖으로 나왔다. 어 다행이다 왔네. 사기야마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온다. 뭐야 빨리 왔네. 벌써 회의는 끝났니? 예, 꽤 어려운 교섭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왔습니다. 우마짱! 듀크의 차에 내려가지고 온 미치루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온다. 왜 그래? 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기 왔지? 어떻게라니? 라멘을 먹고 바로 돌아왔을 뿐인데. 에, 뭐, 에, 맛이 없어가지고 쫙 먹었기 때문에 뭐 우시오는 사기야마를 보았다. 예, 그러니까 괜히 맛없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썼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놈을 더 이상 냅두면 안 돼. 우시오는 양아치에게 권총을 준다. 알겠습니다. 컷! 예? 조장! 대사가 이게 뭐야? 어? 카바사와가 외친다. 미안합니다. 뭐였더라? 현장의 공기가 일그러진다. 어이 너 그러고도 배우냐? 뭐 갑자기? 사실 배우가 아닌 거 아니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감독 말이 맞아. 이런 배우는 본 적이 없어. 쿠마노가 동조했다. 치 젠장. 우시오는 뒤로 물러선다.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3행 이상을 말을 못해 넌 지금. 에? 지금 여자랑 있다. 그 맨션이다. 그렇게 말해야지. 이제 슬슬 외우란 말이야 우마짱. 구마노는 곤란한 듯이 카바사와를 보았다. 알겠냐 이제. 컷한다 이제. 권총을 나눌 때까지 그 다음에 조장으로 간다. 컷을 나눈다. 자 우마짱 빨리 해. 우시오는 처음 위치에 선다. 역시 무리가 아니었을까요 우마짱은? 아니 하지만 연기는 좋아졌어. 박력이 사사삭 해가지고 화라락 한다니까 지금. 그런데 대신에 대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네, 오케이 체크. 우마씨 쩔었어요. 사기야마가 기쁜 듯이 다가온다. 그러냐
뭐 옛날 똑같은 걸 해본 적이 있으니까 뭐 가하하.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임마. 구만호가 질린 듯이 소리를 낸다. 내일은 긴 대사가 있어. 괜찮겠지? 응? 조장이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이니까 지금같이 컷을 나눌 수도 없어. 부탁한다 제발. 사기야마군. 네. 역시 그 긴 거를 한 번에 말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가. 우마베 진타론 대단한 놈이었어. 네? 에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나봐. 아니 앞으로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역시 우마씨도 배우네요. 별로 그런 나르시시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나르시시즘? 나르시즘인가? 나르시즘이 아니라 뭐지? 3일째로 계속. 이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끝나네? 의외로 간단하게 끝나버렸어. 야 재밌다. 이 사람은 간단하게 끝나버렸어. 이제 안심이야 이 사람은. 자,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